자, 현란한 발기술을 보여주면서 일단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라인 따라서 열어줬습니다. 홍승현입니다. 한번 접고 홍승현 앞쪽으로 넣어줬습니다. 한창호, 한창호 내주고 바깥발 골! FC 목포가 선취골을 터뜨립니다. 후반 89분 90분이 되기 직전에 FC 목포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그 주인공 한창호입니다. 한창호 선수가 아니고 양경모 선수인가요? 양경모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목포가 이 경기를 90분에 앞서 나갑니다. 홍승현 선수의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갔고요. 여기서 한창호 선수가 양보를 하면서 박스 안쪽에 지금 되들어갔던 양경모의 오른발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양경모 선수가 극적인 득점을 터뜨리면서 스코어 1대0 FC 목포가 90분에 스코어보드에 변화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 번에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흘렀습니다. 최호백인데요. 자, 일단 수비가 밀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뒤에서 측면으로 이동 원터치 돌려줍니다. 자, 안창우가 패스를 건네줬고요. 최호백 오른발 때려봅니다. 골키퍼 세컨볼인데요. 골! 조한이 이 승부에 방점을 찍습니다. 스코어 2대0. 이 경기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있는 목포. 조한이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자, 여기서 한창우가 돌아서서 최호백에게 볼을 건네줬고 최우백의 슈팅 서동현 골키퍼가 쳐냈는데요. 조한이 집중력 잃지 않고 세컨볼을 향해서 쇄도에 들어갔고요. 그 결실을 맺는 순간 한 골 더 집어 넣으면서 스코어 2대0 목포가 두 골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김정주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올릴 걸로 보이는데 김정주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골키퍼 나왔습니다. 세컨볼 들어갑니다. 경주한 수원의 선취 득점 스코어는 1대0. 자, 이렇게 선취 득점을 만들어낸 경주한 수원입니다. 네, 이 답답한 흐름을 세트피스에서 나오는 이 킥으로 네. 골로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은 주장인 윤병관 선수의 득점으로 봤는데 다시 한번 리플레이 장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정주 선수의 프리킥 상당히 예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뒤로 흐른 공을 윤명현 선수 지체하지 않고 때린 게 네. 바로 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승건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는 과정이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윤병관 선수의 예리한 슈팅이 지금 골대 안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었는데 절묘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수비 맞고 나가는 게 좀 경우 많은데 네. 이게 되게 운도 좋았네요. 네. 지금 왼발로 한번 강하게 때려봤던 윤병관 선수고요. 그대로 예리하게 들어갔습니다. 윤병관 선수의 선취 득점으로 스코어 1대0 앞서 나가는 홈팀 경주한 수원입니다. 네, 이러면 화성이 그동안 잘 막았어도 네. 경주가 더 흐름을 탈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대로 일단은 한번 주신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눴던 화성의 선수들인데 아무래도 시야방에 대한 오프사이드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주심을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했고요. 윤병건 선수의 선취 득점으로 스코어 1대0이 됐습니다. 사이공간 패스 연결됐고 백힐 연결됐습니다. 뛰어들어가는 선수 지금. 있어요. 오른쪽 박기현 있습니다. 좋아요. 박기현 크로스 넘겨 이거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화성 FC의 동점골 스코어는 1대1 박기현의 발끝에서 터졌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요. 지금은 오늘 경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교롭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후반 내내 조모습을 박기현이 네. 자책골을 유도합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센스 있는 플레이로 이 화성 FC가 공간을 열어냈고 박기현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였는데 이 크로스가 지금은 여기서 맞고 굴절하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박기현 선수 크로스 윤병건 맞고 굴절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물론 중앙에 선수 있긴 했지만 네. 우리가 적을 이용하면서 네.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쿠션이 됐고요. 오늘 사실 윤병건 선수가 경주한 수원의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자, 이렇게 박기현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와 함께 스코어 1대1 승부의 균형을 맞춰놓는 원정팀 화성FC입니다. 오늘 경기로 인해서 올 시즌 두 번째 선발 출전을 한 박세진 선수입니다. 20살의 어린 선수고요. 자, 센터 서클 부근
다시 한번 대구가 3자 패스를 연결합니다. 자, 또 한번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한 선수를 봤습니다. 자, 잘 잡았고요.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슈팅! 들어가요! 득점! 대구가 선취골을 만듭니다. 29번의 박재현. 스코어 1대0으로 대구가 앞서갑니다. 네, 박재현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흘러나온 볼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고 세레머니까지 한번 보여주고요. 여기서 아, 이 접는 동작이 기가 막혔습니다. 슈팅까지 가지 못했지만 상대 발 맞고 나온 루즈볼을 이 박재현 선수가 쇄도하면서 득점까지 만듭니다. 네, 여기서 세컨볼을 놓치지 않고 오른발로 이 골대 오른쪽에 꽂아 넣었고요. 아, 김민서 선수는 반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 뒤쪽에서 또 한 번 볼을 전개하는 양평이고요. 주고 들어갑니다. 자, 잘 받았고요. 왼쪽에 넓게 벌려있는 전진이 있습니다. 전진 안쪽으로 넣어줬고 빅토르, 빅토르 아크정비 슈팅! 빅토르! 들어가요! 동점골! 자, 빅토르가 한 방을 보여줍니다. 전반전 37분 빅토르가 팀의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이고요. 아크 정면에서 아, 네, 완벽한 슈팅이었고요. 박상현 골키퍼가 손을 뻗어봤지만 손에 맞고 구석에 꽂힙니다. 스코어 1대1. 양평이 오늘 경기의 균형을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아, 예, 기뻐하는 빅토르고요. 정말 멋진 골. 아, 공을 빨리 들고 와서 경기를 재개하겠다는 마음을 보였고, 네, 무릎을 꿇고 세레머니까지 보여주는 빅토르입니다. 네, 코너킥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올려줬고요. 헤더! 들어갑니다! 양평! 역전을 만듭니다! 자, 양평의 코너킥 상황이었는데요. 조성호 선수의 왼발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짧은 크로스였는데 절묘하게 머리로 돌려놨던 양평입니다. 여기서 잘라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었던 양평의 66번 송영민 선수고요. 스코어 2대1로 역전을 만듭니다. 네, 송영민 선수가 아, 97년생 26세 나이로 이번 시즌 11경기 중 6경기를 선발로 출전해서 아, 아직까지 득점이 없었는데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을 이번 경기에서 역전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중원에서 많은 선수들이 엉켜 있습니다. 대전의 역습 찬스. 왼쪽으로 전환. 류승범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왼발 크로스 박스 안쪽 헤더! 막아냈고 세컨볼 들어갑니다. 대전 코레일 FC 이창훈의 선제 득점. 스코어 1대0 대전입니다. 득점 장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승범이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서 왼발 크로스 올려줬고요. 첫 번째 더 튕겨져 나왔던 것 운 좋게 앞에 떨어졌고 오른발로 밀어넣었던 이창훈. 한때 자신이 몸담았었던 시흥에게 비수를 전반전 초반에 안겨줍니다. 7분 만에 이창훈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 이창훈 선수는 K3 리그로 복귀한 이번 시즌 넘버 7 유지민, 중앙에 안수민, 왼쪽으로 전환해줍니다. 그대로 왼발 강하게! 엄청난 레이저 중거리 득점! 서경주의 동점골! 스코어 1대1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홈팀 시흥시민축구단이 대전에게 제대로 응수합니다. 아, 지금은 이 패스워크가 일단은 왼쪽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매끄러웠고요. 다소 먼 거리였는데 빈 공간을 바라보자마자 왼발 득달 같은 중거리 시도 낮게 깔리면서 서경주의 왼발이
대전 코레일 FC의 골망을 그대로 흔들었습니다. 오늘 경기 뜨겁네요. 역시 2위와 3위 리그 상위권 팀들의 맞대결답습니다. 전반전 이제 10분가량이 지나가고 있는데 1대1. 여러 차례 빛나는 선방을 보여준 오찬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PK 왼발 리머, 2대1의 스코어를 선물하는 리머 그리고 이지홍입니다. 지금은 힘들이지 않고 타이밍을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깔끔하게 반대쪽으로 밀어넣었던 리마였습니다. 셀레브레이션. 그리고 까밀로와 함께 코너 쪽으로 이동해서 또 이 득점을 함께 축하했었던 리마였습니다. 팬들에게 또 고맙다는 메시지를 제스처를 통해서 전달했고요. 아, 또 아마 이 팀의 포토그래퍼 쪽으로 또 포즈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마가 80분을 차지했었던 선수들의 전력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두 팀이 공통적으로 그런 누수가 생기면서 좀 아쉬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다리 사이로 공이 통과가 됐습니다. 박스 근처 오른발 슈팅까지. 어, 굴전! 골! 벼락 같은 선제골이 터집니다. 전반 8분 울산 시민축구단의 선제골. 자, 김진현 선수가 살짝 멋쩍어 하는데 과연 김진현의 득점일지, 그렇지 않다면 슈팅의 굴절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향했을지, 황규성 골키퍼는 그저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하! 자, 좀 가까운 각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뒤쪽에서 지금 수비가 덮치면서 헤더를 가져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김진현 선수는 본인의 자리를 좀 지키고 있었던 모습이고 뒤쪽 수비가 앞선으로 치고 나오면 약간 1.5선처럼 쓰면서 공격 기회를 도모합니다. 흔들어냈고 오른발 슈팅! 그리고 세컨볼! 들어갔어요! 이렇게 동점이 터집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결국에는 유현준! 전반전에 한 번, 두 번, 후반전에 한 번, 두 번의 결정적인 슈팅이 모두 김민근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만 결국 이 집념이 파주시민 축구단의 균형을 맞춥니다. 잘 버텨준 강영민의 첫 번째 슈팅, 끝까지 따라붙었었던 집념, 류현준의 동점. 오늘 경기 70분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결국에 이 선수가 뒤로 빼면서 크로스 공간, 정우영 오른발 넘겨줍니다. 박스 안쪽 뒤쪽에서 들어갑니다. 파주시민 축구단의 역전! 이제 앞서가는 팀은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스코어 2대1. 김승찬과 이재호의 따닥이 터집니다. 오늘 경기 정말 파주시민의 측면 살림꾼 그 자체였던 김승찬이 결국 경기를 다시 뒤쪽으로 돌립니다. 손준석. 자, 공간 패스. 마무리. 태연찬입니다. 결국 라인을 깨부숩니다. 태연찬의 득점. 자, 여러 차례 두드려섰던 이 태연찬 선수의 침투가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네, 태연찬의 이번 시즌 K3리그 네 번째 골이 나오면서 창원FC 홈팬들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손준석 선수의 패스 그 후에 마무리까지 절묘했습니다. 네, 또 순간적으로 황한준 골키퍼가 나왔는데 역동작 걸리면서 또 득점에 성공한 창원입니다. 툭 밀어넣으면서 태연찬 선수의 센스있는 마무리가 돋보였습니다. 창원FC 홈에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결국 이 계속해서 뒷공간 패스를 노렸었던 부분이 되게 아쉬움 코너킥으로 만회할 수 있을지요. 박선주 높게 띄웁니다. 오, 오! 키퍼 펀치. 반대편 따라갑니다. 전우람. 전우람 왼발 크로스 갑니다. 반대편 자, 헤더! 슛! 골! 까르카! 강릉 시민의 해결사입니다. 자, 결국에 높이가 결국에 강릉의 다
남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떨궈 나오지, 네, 떨궈주는 어떤 헤더 그리고 그의 마무리까지 자 까레카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까레카의 소심했던 수유 세레모니까지 강릉 시민이 춤추면서 1대1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펀칭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예. 하지만 그 이후에 크로스 헤더로 떨군 이후에 마무리까지 자 결국 강릉이 자랑하는 이 제공권을 활용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성화의 헤더였군요. 그리고 까레카의 침착했던 마무리까지 스코어 1대1 이제 동률이 됐습니다. 네. 그래 교체를 선택했고요. 다시 왼쪽에 공간 열립니다. 이승현 밀어줍니다. 인규. 인규 스텝으로 좋고요. 왼발 깔아줍니다. 자, 세컨볼. 골! 골! 다시 한번 해결사 창원의 문슬범. 자, 역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것은 팀의 에이스 문슬범입니다. 다시 앞서 나가는 창원 FC. 인규의 크로스 굴절이 됐지만 문슬범에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사실 지금은 한일 선수가 약간은 안일했던 것이 그 전까지는 이제 인규 선수가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는 드리블이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에 오히려 바깥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박재민. 자 크로스 찬스입니다. 올려주는데요. 어, 있어요. 네. 슈팅. 잘 받았습니다. 내줬고 이풍범 왼쪽 받습니다. 자 찬스 있는데요. 골이 터집니다. 스코어는 1대0 문경민입니다. 와 춘천시민 축구단 지금 사실 이 김해시청 축구단에게 전반전에는 소유권을 많이 내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 번에 있는 득점 찬스 문경민이 정말 잘 살려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환호가 있는 춘천의 홈팬들. 네. 45분 전반이 끝나기 직전에 골을 기록합니다. 자 사실 김해시청 축구단이 그랬던 것처럼 네. 춘천시민축구단도 전방에 보내는 로빈 패스를 많이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그 로빈 패스가 춘천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로는 끝나지는 않았었는데 네. 여기서 문경희 선수가 잘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네. 지금 수비 한 명이 붙어있었거든요. 거의 터닝슛을 했었던 문경희 선수인데 네 지금 딱 한 곳 있는 빈 곳을 찼어요. 지금 공이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거의 하프발리가 됐습니다. 문경민 선수 그렇습니다. 지금 더욱더 이 노란 깃발을 더욱더 흔들고 있고요. 네. 자 지금도 이 문경민 선수 슈팅을 칭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전에 패스 이풍범 선수의 센스 있는 패스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이풍범 선수 나서는 올렸어요. 자 있어요. 연결됐고 상황에서 네. 살아있어요. 자 아직 있습니다. 자 지금 근데 손으로 건드렸나요? 레드 카드가 나왔네요. 자 지금 다이렉트 네. 레드 카드 김호영이 줍니다. 아 지금 춘천시민축구단이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서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을 지금 처리한 과정에서 손으로 이걸 손으로 건드렸네요. 글쎄요 김호영 선수. 자 일단은 득점을 막기 위해서 손을 썼습니다. 김호영 선수는 오늘 경기 상황 침착해요. 정기훈 슈팅 있어요. 네. 정기훈의 페널티킥 골로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됩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춘천시민축구단 이 문경민 선수의 득점으로 잠깐 이 달콤한 리드를 가져갔었는데 이렇게 동점이 됐고요. 그렇죠. 후반전 45분을 이제 10명에서 김해를 상대해야 되는 춘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추가 시간도 2분이 조졌기 때문에 중에서 뒤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뿌립니다. 지금 여주FC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포천시민축구단 미드필더보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끌어냈어요. 네. 그리고 한 번에 네 있어요. 와! 원더골이 터집니다. 이승민입니다. 오늘도 이승민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우와 지금 믿기지 않은 득점이 터졌습니다. 이게 몇 미터인가요? 우와 지금 하프라인을 넘었나요? 자 지금 이승민 선수가 여기죠. 자 여기인데 와 살짝 넘었어요. 우와 와 정말 원더골입니다. 자 지금은 이건희 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그대로 때려버렸어요. 지금 이승민 선수가 확실히 이번 시즌의 분위기 상당히 좋다라는 걸 반증하는 득점이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28분에 골을 넣었는데 오늘 경기 32분. 네. 4분 좀 더 걸리고 골 또 넣었습니다. 와 이승민 선수 이렇게 여주의 에이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포천의 선수들 많은데요. 그리고 잘 내줬습니다. 공격 살아있어요. 가운데 잡았어요. 연결됐고요. 마지막으로 왼발 골! 스코어는 2대0. 한 점 더 승합니다. 와, 엄청난 득점, 엄청난 마무리 여주FC입니다. 자, 이렇게 한 골도 달아나고 지금도 완벽한 패스 플레이가 나왔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네, 지금 곽효관 선수를 바라본 패스로 보였는데요. 네. 아하, 지금 이승민 선수의 패스였고. 네. 곽효관. 곽효관의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자, 후반전 56분 곽효관이 한 골 더 추가하면서 스코어는 2대0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여주 FC는 이번 시즌 첫 번째 두 개의 득점에 성공하게 됐고요. 네. 그 중심에 곽효관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곽효관 선수가 이번 시즌 또 골을 이번 경기 골을 넣으면서 또 귀중한 골을 선전을 했고 이번 시즌 한 골 한 개 어시스트를 기록해서 선수들이 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김성민 우측 봤습니다. 올라가는데요. 가운데 들어와요. 자, 찬스입니다. 가운데 연결됐고 있어요. 열렸는데요. 왼쪽. 네. 잘 바라봤습니다. 이지수 가운데 연결. 네. 스코어는 다르고 오른발! 스코어는 2대1.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의 크로스 좋았고요. 사실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여기서 집념의 득점이, 아, 지금은 김정훈이 아니죠. 황제네요. 황제 선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황제가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아, 황제 선수가 확실히 빠르게 공격을 끊어내면서 결국에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은 김정은 선수가 공을 들고 왔는데 황제 선수의 득점입니다.